안녕하세요. RM입니다. 자, 올해 이제 신년 인사, 또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캠을 쳤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제 올해가 12월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뭐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또 연말에 또 좋은 일이 많았던 되게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고 기분은 그래서 뭐 오락가락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고 후련하고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새해는 뭐 글쎄요 그냥 뭐 여전히 그랬듯이 좀 더 멋있고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뭔가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는 거 3월에 여러분들을 빨리 뵙는 거 그게 제 우선은 새해 목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호랑이 해기 때문에 또 호랑이 하면 또 한국 아닙니까 이 기장을 받아서 이 정말 호랑이처럼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러분의 호랑이 같은 하늘을 기원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지입니다. 정말 올해 정말 되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뭐 저희 버터도 냈고 퍼미션 투 댄스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도 하고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행복하게 보낸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 해를 너무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일 때 해준 이벤트도 너무 감사드린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호랑이 해가 됐는데 내년에 목표 내년의 목표는 뭘로 잡으면 좋을까? 내년의 목표는 공연을 조금 더 많이 하자 그리고 뭐랄까 키가 좀 더 크자로 목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호랑이 해니까 정말 용기 있게 키가 크는 내년을 향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파이팅! 호랑이 기운이 쑥쑥!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슈아입니다. 올해 2021년이 모르겠어요. 이 영상 나간 시점에서는 지났는지 아니면 뭐 전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1년이 마무리되고 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1년 어떠셨나요? 저희는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이제 활동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뭐 AMA에서 대상도 받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LA에서 콘서트 4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는데 새해 소망이 내년에는 이 코비드가 종식이 되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많은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소망과 목표는 어떠신가요? 22년은 호랑이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랑이의 기운처럼 아주 강렬하게 22년을 맞이하시면서 이 호랑이가 코비드를 이렇게 물리쳐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개인적인 바람이 우리 전 인류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정말 이 21년 잘 마무리하시고 22년 우리 부디 제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2021년 벌써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정말 뭔가 콘서트로 2021년을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꿈에만 그리던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아직도 꿈만 같고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소중한 기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가 다가오죠.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기운이 넘치지 않나요? 정말 호랑이의 해인 만큼 기운 넘치는 뭔가 많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좀 우울했던 부분들 뭐 지쳤던 부분들 이런 거 뭔가 없이 정말 기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 딱 호랑이 있고 호랑이 있고 이건 바로 데스티니. 자 여러분들 호랑이의 해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참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기억나올 만한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한 해가 또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그래왔지만 마무리는 또 행복하게 잘 한 것 같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조금이 아닌 더 많은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는 마무리를 잘 했던 것 같고 내년엔 더 긍정적으로 저희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소년단의 B라고 합니다. 이제 2021년이 이제 지나가고 새해가 맞이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28살이 되어가는데 아직 28살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저도 뭔가 낯설고 좀 어색하고 그럽니다. 2021년에 이제 Permission to Dance랑 버터로 많은 아미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콘서트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에도 아미분들이랑 더 좋은 추억을 갖기 위해서 정말 멋있는 곡을 가지고 한번 컴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멤버들 그리고 아미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제 주변 지인들 모두 안 다치고 행복한 한 해로 이제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정말 많이 고생 많으셨고 2022년에도 행복한 한 해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TS 정국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들이 어느새 지금 끝을 맺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되게 힘들도 많고 했지만은 이렇게 마무리를 또 직접 여러분들 보면서 콘서트를 무려 4회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이나 그런 거를 그 당시에만 좀 그 당시에는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제 스스로 뭔가 꾸준히 뭔가 그 기억을 가지고 끌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일들이 있고 나서 이런 좀 소중한 경험을 겪으니까 그 소중한 기억을 잘 안고 가는 것도 내 몫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과의 추억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너무 행복한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소중히 간직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을 되게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소망과 목표는 차차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좀 더 지금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모자라고 되게 바보 같을 때도 많고 한데 그냥 매번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호랑이처럼 그냥 씩씩하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씩씩하게 모든 일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용감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 이 어려운 일들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 소이트! 비트 소이트! 아미한테! 아미한테!